안녕.라이브를 못할 것 같아서 잠깐이라도 켰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여기가 제 눈 이렇게 안 보여요? 제가 오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시구를 하고 왔어요. 예, 시구를 하고 왔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야구를 살면서 두 번째 보러 갔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그리고 혼자 그 뭐야 연습할 때 더 잘 던졌었는데 공이 너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. 네. 오늘 제가 응원한 팀이 이겨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. 경기 다 봤습니다. 제가 공을 던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녁엔 아까 전에 야구장에서 좀 뭐 먹어가지고 지금 배불러요. 예, 밥 먹었습니다. 그 떡볶이랑 좀 먹었습니다. 제가 원래 그 야구를 잘 몰라요. 잘 모르는데 잘 모릅니다. 제가 뭐 즐겨보고 막 그러질 않았어가지고. 근데 진짜 재밌어요. 경기장 제가 두 번째 갔는데 딱 가서 응원하다 보면은 진짜 재밌어요.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. 네네, 오늘 저녁에 제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. 예. 그러니까 오늘 날씨 좋더라. 깃발 날라가가지고. 안녕, 화장 아직 안 지웠어요. 불을 제일 세게 틀어놓은 건데. 처음으로
이런 것도 받아보고 보자. 밥 먹었어요. 등번호 저 29번이었는데 29번 맞죠? 아무튼 제가 또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. 제가 고른 거예요. 김광현 투수님 등번호입니다. 제가 그래도 잘 모르는데 김광현 투수님 옛날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엄청 투수폼이 깔끔하시거든요. 근데 잘 모르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연습했어요, 사실. 엄청 멋있으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. 제가 요새 계속 라이브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빠른 시일 내에 옛날에 했던 그런 라이브 방송처럼 한번 제대로 할게요. 예찬 씨 지나갔네. 네. 남은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라이브 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맞다. 야구공 선물 받은 거 자랑해야지. 짜잔. 저희가 선물 받았어요. 어떻게 돼? 짜잔. 항상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. 네. 또 봐요. 안녕. 안녕.